목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열두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많이 차지하는 게 복이 아니란다. 많이 있어서 그게 복이 아니란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단다. 너희들은 마음이 너무 높아 있어. 너희들이 배움이 높으냐, 관계성이 좋냐, 아는 사람이 많으냐. 그저 너희들은 욕심만 있어. 너희들 마음속에는 같은 동네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누구를 이기려고만 해. 그런데 진짜 구세주인 내가 주는 복은 그런 사람한테는 안 준단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준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오늘 보면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설교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변화성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야.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옆에 있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 두 번째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복 달라고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복을 안 줘서 울지 말고, 내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너는 이상하게 내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것 때문에 운다. 억울한 것 때문에 울고 핍박받은 것 때문에 울고, 핍박은 12절의 상금이라고 그랬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성도님들이 핍박 조금 받아보세요. 인간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죠.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주고, 응? 죄 짓는데 소망져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오베일로마타 빛이다. 계속 빛이는데.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온유한자가 복이다. 응? 온유한자가 복이다. 남한테 상처 안 주는 것이 온유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의에 줄이는 것이 복이다. 주님의 뜻을 너는 알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니? 가난하게 만드는 거 주님 뜻이, 병들게 만드는 거 주님 뜻이, 지금 응답 안 주는 거 주님 뜻이, 돈 안 주는 주님 뜻이, 그게 무언지 아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을 오늘 묵상해 봤어요. 주님이 향하신 지금 내가 해야 할 뜻이에요. 그런데 다들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세상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 출세에 목말라 있지 말고 의에 목말라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지금도 대통령 선거만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대통령을 막 비하를 하고. 여러분, 로마서 13장에는 네로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네로가 얘기한 것도 순종을 하고 그랬어요. 희생할 때 주님은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망하든지 문을 닫든지 죽든지 말든지 자기 교인들만 늘어나면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우세요. 그러면서 가장 약한 자가 달라볼 때 너는 줬냐, 그 설교를 돼요. 이런, 여러분, 의에 목마르고 주시잖아. 요새는 의 같은 거 필요 없고 다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죽든지 말든지, 교회는 쓰러지든지 말든지. 그러죠. 나는 국회의원 되면 되고 권력자 되면 되고 이러니까 의에 목말라야 현생의 만족과 내생의 큰 보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에 목말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치는 피통하는 설교는 과연 열두 제자는 알까 생각해 봤어요. 열두 제자 알까? 그랬을 거예요, 열두 제자. 아, 나 가난한 거 싫은데, 그랬을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이 시대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알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알까? 주석이나 보고, 설교하고, 말씀 갖고 뒹굴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애착을 가져봐라. 그러면 내가 주는 애착의 복, 의를 너에게 줄 텐데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신의 애착을 시작을 합니다. 의에 목말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가 지금 의의가 없어서 돈을 못 준다 이 말이야. 의의가 없어서, 의의가 없어서, 너 의의가 없어서 지금 응답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의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신의 애착이라고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애착.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애착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애착해야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만 응답 준다니까 기도만 하지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우상이에요. 기도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 주고 기도 안 해서 응답 안 주고 그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신이란 말은 네오스라고 해요. 네오스, 네오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행사하시는 분이 신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그분 뜻이에요. 인복이 있고 없고는 그분 뜻이에요. 회개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회개하면 시험 들어요. 약해서. 그런 설교를 들어봤어야죠. 그냥 잘 된다 소리만 들었지. 의에 목마르면 여러분 환장합니다. 여러분 코를 막고 숨이 안 쉬어지면 환장해요? 안 환장해요? 환장. 환장하죠. 여러분 목말라서 갈증 나면 환장해요? 안 환장해? 환장. 다른 거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환장. 물만 보여요. 물만. 코를 막으면 아파트, 그 아파트 주택 이런 거 안 따져. 뭐만 일단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숨. 코를 잡았으면.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이 신이란 말은 애원하다, 기원하다, 탄원하다. 애원하시는 분이 신이에요. 애원해야 돼 우리가. 어? 아. 그래서 탄원받는 자, 이것이 신이란 뜻이고요. 애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보면 라틴어를 찾아보니까 아파크티오, 아파크티오. 아드, 문법 쪽 아드라는 접도, 뭇뭇으로. 파세레, 뭇뭇을 하다. 타레,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어미. 그래서 계속 되풀이하다. 계속 되풀이하다. 이것이 애착입니다. 계속 되풀이하다. 그래서 어떤 감정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사로잡다. 이것이 애착이에요. 어떤 감정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사로잡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주세요. 깨달을 때까지. 고난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놔요. 근데 우리가 의에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 주님의 뜻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저 돈만 어떻게든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집만 어떻게든지 내놓고. 그러니까 일반 종교하고 똑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생명 종교가, 말씀 종교가. 그죠? 이제 말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대, 타, 레라는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난 주는 거예요. 포기할 때까지. 그 고집을 포기하고, 그 노선을 포기하고, 그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것이 훅 가버립니다. 어느 나라 표현처럼 한 방에 훅 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감정으로 계속 태풀이해서 사로잡다. 계속 태풀이해서 사로잡아지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있어야 해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을 보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응? 모든 것은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평신도였다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저분들이 마음을 열까? 한풀이식으로 막 성경 규절 몇 가지 이렇게 해놓고 막 저주 설교하는 것이 그런 것이 낫나? 따뜻하게 위로를 줘서 저들이 허울을 벗어버리는 것이 낫나? 후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길 방법을 계속 되풀이해서 마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계속 고난이 끝나지 않으신 분은 계속 고난 설교만 해요. 그러다 얻어 터진다. 그러다 떠나간다. 그러다 이제 주의종 마음 닫는다. 왜? 주의종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포기해서 주의종이 포기하는지, 주의종이 포기해서 하나님이 포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증이 나면 포기가 된 거예요. 실증이 나면. 여러분,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좋대요, 싫대요? 싫어해요, 요즘에요. 좋은 말도. 근데 평신도들은 보면 3,000번은 설교 들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제 설교를 많이 듣는데, 칠 때는 무조건 틀어놓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지나 듣게 씻는데 천천히 씻는 거예요. 이빨 닦으면 잘 안 들려 또. 응? 여러분도 듣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 듣고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려드리겠어요. 응? 쓸데없이 연속곡 이런 거나 보지 마시고. 응? 그러니까 길 방법을 계속 되풀이해서 마련해 주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시험 들을 것 같으면 그만하잖아요. 응? 아, 이제 시험거리가 왔다. 표정 보니까. 여차하면 이제 교회 떠난다. 안 떠난다고 여러 번 별거 각서를 써도요. 감정은 여러분,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곶감 오면요, 신앙이 없으면 감정이 노예가 돼요. 노예가. 교회 떠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잖아요. 그냥 있으면 자식들이 잘도 일만 있다 보니까요. 10년 위에 있다가 오는 것들 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주는 건 뭐죠? 회개하면 방해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네. 하나님,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치?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게 계속 되풀이해서 말해주다. 그치? 놓치지 않게 꼭 붙잡도록 계속 되풀이해서 말해주다. 이것이 애착입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응답을 목표로 삼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뜻을 목표로 삼아야지. 아멘. 아니, 열두 제자들이 왜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뜻을 목표로 삼아서 그래요. 자기 뜻을. 그러니까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오셨다니까, 아,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갈아치우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는가 보다. 그럴 때 세베대 엄마는 자기 아들 우의정, 자기 작은 아들은 좌의정 해달라고 와서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영적인 하나 된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일고 나가려고 하지 않냐고, 내 갈증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여러분, 갈증보다도 예수님 갈증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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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애착이라는 거예요, 애착.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집착, 집착. 여러분,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는 집착합니다. 결혼하면 집착하면 싫어옵니다. 그쪽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언제는 그것이 좋아서 결혼해놓고 이제는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집착하세요. 아, 나 절간에 가면 안 될까요? 그거 가버려요. 여러분, 집착하지 않으면 그냥 보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면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놔둬버립니다. 네? 그럼 다 놔둬버리죠.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려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끔씩 드려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데는 여자분들이 최고 빨라요. 하부니까. 왜 자기 남편을 섬겨야지 왜 뱀을 가서 섬겨요? 사모님 이러는 건 뱀이. 에? 벌써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하와야. 에? 그 제비가 그냥 놔둘까요? 사모님이라고 할까요? 아, 사모님. 그리고 남편이 못해주는 말을 탁 하는 거예요. 카스토리에 나오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카스토리에 보면 요즘에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너무 많아요. 부부관계를 너무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백발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람만 합수 고대하고 살아갈끔 만드는 거니 지금 남편이 만족하겠어 안 하겠어요? 만족 못하죠.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땀내에 철어서 돌아오는 우리 남편,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와가 돼서 예보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몸을 가서 그러다 결국은 누구랑 경쟁해요? 하나님하고 경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래서 순종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와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와 뱀한테 딱 꾸임 받으니까 그때는 이제 남자로 보였겠죠. 뱀이 이렇게 서서 다녔으니까, 땅으로 겨다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하고 경쟁을 다 시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주의종 이야기만 듣습니까? 안 듣죠. 그냥 주의종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는 사람, 예배해 드려주는 사람, 말씀 불어주는 사람, 예언해주는 사람, 이것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되지 않으면 뱀한테 속아요. 하나님하고 갖다 지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주의종을 인정하겠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애착. 두 번째 애착은 아스타 치에르. 아스타 치에르. 합성음장에도 에라는 멋모습으로, 스타 치에라는 말도, 이에르 부정사 어미에서 유래가 돼서 말뚝에 고정시키다. 이것이 애착이고 집착입니다. 시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이라는 말뚝에, 예수님이라는 말뚝에, 말씀이라는 말뚝에, 십자가라는 말뚝에, 사명이라는 말뚝에, 은혜라는 말뚝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고 건강으로 바꿔주고 은혜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뚝에다가 붙잡아서 고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말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의 뜻. 에? 아무 소리나 하지 마. 어려워도 십일조 해. 그것도 못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하냐. 너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어떻게 한 거야. 또 교회에서 이거 시키는 이일천이도 하나도 못해.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한 거야. 너 정직은, 정직이라는 말이 빨리 받은 축복이고, 어? 정직이라는 말이 충성되다, 그 다음에 신의 오른손, 이런 뜻인데. 에? 그런 뜻인데도 정직, 여태까지 훈련받아서 정직도 못했어. 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버리지 않다가 정직하다 했잖아요. 에?
버리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나왔잖아요. 직행으로 가다, 급하게 가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 정직이라고 배웠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뱀은 그 말씀 말뚝에다 붙잡아놓고 고정시키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가는 것이 오늘 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의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나만 편리하고 나만 좋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이 시편 1장 1절이잖아요. 아시레이 하이시. 그 사람은 정직하다. 그 사람은 복들이 많다. 그 사람은 지금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말이 여러분 신의 오른손이라고 신의 오른손 충성되다. 자, 그래서 말뚝에다가 고정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뚝에다가 처음에는 그 말뚝에다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참 많이 주는 거예요. 고난을. 그런데 이 고난은 해결하지 않으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고난을 해결하면 재산이 되어집니다. 그죠? 고난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고난 주실 때다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난을 도망가면 평생 고난당해요. 평생.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고난의 혜택입니다. 네? 고난 받을 때다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붙잡아 매다, 달라붙게 하다, 애정을 불어넣다, 이것이 오늘 아스타 치유예요. 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들으니까 고난에다가 붙잡아 매놔서 고난에다가 하나 끝나면 괜찮게 없으면 또 생겨. 네? 그것이 애착이에요. 우리 주님의 애착.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애착을 통해서 고난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바뀌어지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을 준다고 하는데 복을 주려고 고난을 줬는데 막 이것을 받기 싫다고 하나님이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의라는 말은 오늘 보면 아 디카이 오시네, 디카이 오시네. 고난을 겪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그래서 신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다. 고난이 왔다고 교회를 안 다니고 주의종이 뭐라고 한다고 시험 들고 의가 없어요. 의가. 그러니 뭐 주의종이 생명 걸고 방패 누르대 주겠어요. 벌써 막 팍팍 다 돌려서 다 들어가요. 주의종만 하나 안 듣거든요. 주의종이 이용하는 줄 알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왔어요. 권사님 가정이 실망 갔다가 와서 아 돈을 하나님 많이 주신다고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지. 사기꾼들도 많이 들러붙겠고 홀리랜드 하다보면 진역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돈 떼먹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음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외국 교단하고 조인해서 홀리랜드를 홍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 쓰는 훈련이 엄마 그래. 아멘. 네. 응? 네가 복상한다고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응? 내가 합격도 안 해줬는데 다 줘버리면 너 어떡하느냐? 응?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광고했잖아요. 왜 나는 이래서 의의가 없어서요. 의의가. 의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조금 어려우면 헌금부터 끊습니다.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굶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전투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신앙관을 보면 그 집에 가보면 알아요. 흐름은 흐름이. 그래서 신방은 주의종에 가서 앉았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듣는 말씀 집에서 간다고 듣습니까? 두말마다 적기는 잘 적어요. 참 잘 적습니다. 그럼 귀신 뭐라고 하죠? 그래 잘 적어라. 틀리지 말고 잘 적어라. 그런데 지키지는 말아라 그래. 지키지는 말아라. 이게 내 유언이다 그래. 그러니까 신의 주권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종이 풀어줘요. 말씀을 통해서. 제사상을 넣어주면 표주지만 말씀 사상을 넣어주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말뚝에다 붙잡아 내놓으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겪어도 탕절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 당시에 그 로마 교인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조금 살아가는 거 이것도 천국에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죠? 천국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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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율법을 다 지키다. 아멘. 이것이 직역이고 역을 올바르게 살다. 네? 올바르게 살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향하신 뜻이 의예요. 의. 네? 집사님 회개하세요. 요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게 의야. 의인데 내가 판단해 봐서 싫으면 안 해. 이게 그러니까 계속 주님은 고난의 말뚝에다만 묶어놔. 근데 자기는 세월이 지나면 될 것 같아. 내가 계산을 해봐. 어디거든 2, 3은 6, 2, 3은 8 이렇게 계산을 해봐. 계산대로 된다면 교회 다니면서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건강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응답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이 그래요. 내 계산과 내 계산은 다르다. 어? 여러분 계산하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의는 뭐냐? 믿음이 의입니다. 은혜가 의입니다. 순종이 의입니다. 거룩이 의입니다. 사역이 의입니다. 상징성을 말하는 거죠. 디카이오시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그래서 여러분 이 야 정말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만 기도했지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마음 아파하시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크게 인격을 다시 비집고 마음을 크게 여기서 고난 주는데 나는 마음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지방색도 안 버려 세상 생각도 안 버려 교회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 그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했어도 여당 야당으로 두 가지로 줄어졌지만 네 대 가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재미가. 에? 아 주님이 내 고난의 말뚝이라고 주변했더니 이 고난의 말뚝이 어느샌가 축복의 말뚝이 되었구나. 아멘. 응답의 말뚝이 되었구나. 아멘. 이건 반복적으로 주시는구나. 아멘. 반복적 동사음이구나. 아르니까 고난 반복 부사 동사음이가 됐죠. 안 됐으니까. 에?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열두 제자가 이걸 깨달았을까요? 의가 뭐예요? 그냥 물고기만 잡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박 잡는 것이 매라고 그냥 어? 잡기만 하면 되지 이랬던 거예요. 여기서 어? 의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정직해져라. 그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행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직후수로 직행으로. 직행으로. 다 들어들어서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다. 돈 안 주는 것만 원망하지 왜 안 주시는지 그걸 몰라요. 답답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놈들아. 아, 왜 없이 왜 없이 있으라고 있는데 이랬을 거야 제자들이. 어? 아 어저께 보니까 빵 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집 갖고 자면 우리 집 빌려주게 해보세요 이랬을 거야. 어?
그래서 의라는 게 그래요. 의에 추려야 돼요. 예? 예, 의에 추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추리다 합니다. 추리다. 의에 추리고 추리다 페인하고 페인하고 강한 욕망을 가지다. 그렇지. 강한 욕망을 가지다. 추리는 게 뭐예요? 배고플수록 먹잇감에 대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어? 아,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아, 내가 전도해야지. 아, 내가 사역자가 돼야지. 아,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른팔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한 욕망을 가지다. 이건 직역이고, 의역은 수고해도 가난하고 궁핍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훈련 받을 때까지는 수고해도 가난하고 궁핍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봉사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추리는 게 뭐예요? 막강한 욕망을 갖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란다. 아멘? 그렇게 마음이 들어야 돼. 응답을 주는 거지. 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지. 조금 더 교회가 어렵다면, 아, 여러분들 참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맙지만, 교회가 어렵다면 막 이렇게는 벌써 좋대요. 벌써. 어? 좀 어렵다면 계산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어? 누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랬어? 그 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분들 다 재벌에 말뚝에다가 묶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다른 재벌 다 이렇게 해놓고 재벌에 말뚝에다 묶어준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애착이에요. 집착입니다. 어?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이 집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네, 왜 순종하네. 근데 다 풀어주거든요. 방임해주거든요. 왜요? 책임 안 지려고. 그렇게 쉽게 따라 몸으로만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는데, 대부분 보면 몸으로만 순종하거든요.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만 오고, 뭐라고 하면 그냥 몸뚱아리만 오고, 정신적인 수양이나 정신적인 업그레이드나 정신적인 이 개발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않고 몸만 고단하게 살아가는 건 그건 연단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행정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나는 그거 안 배웠는데 이게 나는 순종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고해도 가난하고 궁핍하다. 막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뒷가요 지내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조금 오면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수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우면 집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아멘. 네? 안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직행으로 볼까요? 직행으로. 네? 직행으로. 고전을 해달라고 하니까 짐 근심과 연결되어져 있다. 생활이 딱하고 초라해지다. 생활이 딱하고 초라해져도 진근심하고 연결됐어도 강한 욕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나는 어떻게 주님 뜻을 이렇게 헌신착처럼 버리나? 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버릴까? 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직역하면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애타게 찾는 것을 달콤하고 유쾌하게 말씀으로 신들의 만족을 누리게끔 응답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6절 해석이. 복이라는 말이 마카리스 보스. 신들의 만족하게 누리다. 신들이 만족하게 누리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목마르다. 목마르다. 딥싸우라, 딥싸우.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딥싸우. 지역하면 영적 선한 것을 강렬하게 갈망하다. 영적 선한 것을 강렬하게 갈망하다. 목마른 건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선한 것을 강렬하게 갈망해야 되는데 대부분 피해가잖아요, 이렇게.
아, 내가 목사로서 주님 만나면 부끄럽진 않아야 되는데. 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주님이 다 사인해주고 결제해주고 부탁해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흑심 품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손 내밀을 때 잡기를 바랍니다. 안 잡으면 저는 못해요. 한 번 말하는 것도 힘들은데, 세 번까지 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 뭐라고 그랬죠? 퓨뉴마 티코스. 바람이 부는 편에 헤아려서 통찰력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티코스라는 말은 소속되다, 편들다, 부서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자기 유익의 편에 서질 않아요. 그냥 오다 내려주는 대로 하다가 그 장소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순간에 큰 돈을 주진 않아요. 고난도 막 당해서 배신도 당해보고, 왜? 배신당하지 않으면 일을 막 정으로 쳐야거든요. 정으로. 아, 저 사람은 심지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영적인, 그러니까 퓨뉴마티코스. 거룩한 편에서다. 신령한 편에서다. 여러분, 신령한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 주의종이 신령하다면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아, 미래를 보는 게 신령이지, 뭐야. 산신령 말고. 깨끗하다 해줘요. 신령하다 말. 깨끗하다. 아, 네. 여러분, 흐릿하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죠? 깨끗한 이거 보이는 거예요. 아, 네. 주님이 더러운 놈이면 가르쳐 주겠어요. 왜 더러운 놈아, 난 너 상대도 안 껐다. 주여면 나여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예? 예. 자, 그 다음에 애타게 무엇을 고대하다. 주여, 내가 이걸 어떻게 영적인 선한 것, 이것을 애타게 영적인 선한 것을 고대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드립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뭡니까? 이 예배의 오다를 예배 시간에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걸 예배 생활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배 생활. 아멘. 근데 한국 교회가 예배는 있고 생활은 없어요. 싸우다 보면 목회자들이요. 싸우다 보면 장로요. 너희 교단, 내 교단이, 성경이 교단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 만드는 거지. 말씀을 지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은 불변의 법칙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은 불변. 시대는 변해도 말씀은 문화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응? 말씀. 응? 그래서 애타게 무엇을 고대하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적인 사역을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리다. 애타게 갈급해지다. 구원에 대해 갈망하다. 이것이 목마른 거예요. 아, 목마른 거예요. 나는 어쩌면 주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어떻게만 되냐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을 준다는데 이렇게 안 살고 기도만 복을 달라고 그러는 기도만 하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의에 줄여야 되는데. 예? 예. 내가 지금 적응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시간이 조급하고 다급하고 어떻게 된다 목적이 수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해주면 저거 헛게 이러는 거예요. 옵션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일단 해주면 내가 그거 한다니까 주님. 예? 예. 주님 거 먼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공부하려지 않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가리신 모습, 신들과 같은 만족을 누리다. 아멘. 신들과 같은 만족을 누리다.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으면 염려한다고 고난이 떠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가게 만들어줘야지. 아멘. 좋은 사람 붙잡아 줘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좋은 그 내가 내 이 고난의 말뚝에 축복의 말뚝으로 바꿔줘야지. 아멘. 그 말뚝은 똑같아요. 그 말뚝은, 그 말뚝은 똑같습니다. 그거를 바꿔주셔야지. 예? 네?
코르다 말은 코르타조라고 합니다. 코르타조. 복을 받아야 배부르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고. 코르토스라는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달콤하고 유쾌한 냄새를 맡다. 달콤하고 유쾌한 냄새를 맡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네? 달콤하고 유쾌한 냄새를 맡다가 나는 좋은 일이 많아지다. 네? 냄새를 맡다가 나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지다. 이것이 배부른 거예요. 달콤하고 유쾌한 냄새가 뭐죠? 예배 시간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 시간에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응? 은혜는 언제 내려오냐?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아멘.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면 다 상처가 되고 다 원망이 되고 다 불편하고 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어요. 정직하라고요? 정직하면 여기 바보 됩니다. 이래요. 안 말라봤어요. 여러분, 까발리는 것이 정직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정직이지. 네? 그래야 정직해져야 행정적인 능력을 받아요. 행정적인 능력이 사무의 능력이고 사무의 능력이 경영의 능력입니다. 기획의 능력입니다. 기획의 능력이 왔을 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경영권이 확보가 되어져요. 삶도 어려우면 다 환경이 피해되고 아무것도 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 실질적으로 교회에 다니면, 야무진 목사님 만나면 다 훈련받습니다. 아멘. 어?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는 수십 년 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했대요? 그냥 다녔대요. 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건이 터지면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어? 사건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건 처리에 달변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건은 여러분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부른 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아 나는 의가 없었구나. 에? 의라는 것이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나중에 언제는 투수 권리 권한을 부여받다. 그래서 뭘 부여받았다고 했죠? 특권. 의의를 행하면 권리 권한을 내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 도망가요. 아멘. 이게 바랍니다. 아멘. 아 그래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틀어가 보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만 그냥 걱정하고 앉았지 주님만 하나 걱정하니 더 위험한 요소가 와야 가까워지니까. 네? 여러분 위험할 때 큰 수술을 놔두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안 해요? 그죠? 해야 안 해요? 그죠? 왜 얘기하죠?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얘기하더라. 그때 얘기하더라. 그래서 만나자. 그럼 직역하면 욕구를 충족시키다. 말씀으로 영을 채우다. 이것이 배부른 거예요. 말씀으로 영을 채우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영, 내 배시, 내 성품을 채우는 거예요. 네? 정직하지 못하는 성품, 까칠한 성품, 믿지 못하는 성품, 상처받는 성품. 응? 여러분이 믿지를 못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믿지를 않으세요. 또 돈 주면 그거 한다고? 또 안 할 거야 아마. 아.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있을 때. 그래 6절만 봐도 그죠? 얼마나 저를 묵상하는 은혜가 되는지. 응? 의가 줄이질 않으니까 내 핑계가 많은 거예요. 시간이 없다. 너 내일 죽는데도 시간이 없니? 그러는 거야. 너 그럼 내일 죽는데도 시간이 없니? 네. 돈이 없다. 너 요구만큼 내면 1억 준다고 하면 너 아마 별짓을 다 해서 채울 거다.
교회 어렵다는데 너 그랬으면 너 그렇게 했으면 내가 너 10억을 줬을 거야. 이번에 할게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하면 의의가 없어요. 교회만 어려우면 떠나면 되고 뭐 그가 되는 거 뭐 박목사만 힘들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은 주님의 몸에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요만큼 막아주면 10억 준다면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의의로 안 살아봤으니까 막 두려운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은행장님만큼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내 영이 어때요? 오늘 보니까 말씀으로 채우지를 안해서 말씀으로 영을 막 채워주는데 야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인데 의의라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의의를 줄여보지 않으니까 막 총이장 되려고 10억, 5억씩 막 쓰는 거예요. 그거면 뭐 하늘 날아가면 엄청나게 좋은 자리 얻습니까? 저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지라도 10분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이웃을 돌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그죠? 만약에가 어렵다면 같이 애통해주고,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어렵다면 애통해주고, 그죠? 아, 나는 우리 권사님이 대변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 갔다 와서는 팥김치가 됐어. 일찍 끝내줘야겠다. 아주 결심을 드만한 거예요. 속내 역전도 바뀌어가지고, 머리 빗질려가지고, 퍼주르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요새는 뭐 또 표도 끊으려면 또 무슨 뭐 내가 지금 보증금 500원 넣고 또 복잡해. 네. 그 돈이 내가 그렇게 없는데 여러분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너 손에 나 손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목마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 이런 거에 목마라지 말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도 못하고 그걸 못 말라고 그랬는데 열두 제자나 나나 똑같았구나. 그저 배부르면 좋다고 그저 떡만 쫓아다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몰라서 이랬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이 왔어도 감당하고 살아가겠사오니 저에게 실망치 않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의의해 드리고 목마르다가 배부른 것을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